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요아이는 레드벨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외도짜리 그 종잣보트를 적심해서 요렇게 멋지게 대품으로 뽀슨하게 키워낸 아이. 자, 오늘은 요아이가 아니고 요아이가 포함, 작은 포트. 자, 연지곤지 10종 세트를 소개하는데 50%가 더 됩니다. 만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는데 모두 3,000원 꼴입니다. 50%가 더 돼요. 자, 8번 달라 하면 됩니다. 내가 연지곤지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아, 나 8번 줘. 그러면 얼마 돈 내요? 3만원. 택배비 4,000원에서 34,000원 내면 됩니다. 자, 이 8번 연지곤지 10종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 꼼꼼히 따져보고 갑니다. 자, 요 아이는 연지곤지. 우리 혹시 농장에 오시면 연지곤지 매대가 두 매대가 있습니다. 왜? 대륙분들이 우리 집에 연지곤지 사러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종자를 늘려서 그리고 키워서 다시 굳혀서 대륙분들한테 팝니다. 자, 요 아이가 바로 그 연지곤지 주인공.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황홀한 연꽃인데 자, 황홀한 연꽃은 이렇게 이뻐요. 황홀한 연꽃. 지금 물이 좀 빠졌죠? 여름이니까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막 물어보고 물이 왜 빠져야 그러면 설명할 길이 없죠. 밤과 낮의 온도차가 나지 않으면 다육이는 물 줄 때마다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든 물이 빠집니다. 자, 요 아이는 황홀한 연꽃. 자, 그 다음에 얘는 내가 이름을 잘못 썼더라고요. 핑크 튤립이에요. 핑크 튤립. 튤립핑크라 핑크 튤립. 아이고 세상에 통통하니 끝내주게 멋집니다. 핑크 튤립. 그 다음에 이 더스티 로즈는 제가 묵힌 아이 한 번만 보겠어요. 자, 요 아이 요 아이. 요게 더스티 로즈예요. 세상에 이쁘다. 응? 구독자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 아이는 따로 판매하는 아이이고 여기 10종 안에는 요 아이가 들어있어요. 잘 봐. 우리 집에 작은 거 왔다고 하지 마시고 3만원에 세상에 그러면 10개 주는데 저렇게 큰 거 가겠어. 더스티 로즈. 이렇게 자연자구도 뺄 수 있고 적심해서 적심자구로 뺄 수도 있습니다. 자, 더스티 로즈. 그 다음에 요 아이 진짜 이쁘죠? 아이고 물이 빠졌네. 라조야. 항상 제가 이렇게 합니다. 요 상태로 보고 짠짠짠짠짠 요렇게까지 보라 합니다. 라조야. 그 다음에 시시밍 얘도 물이 빠졌네. 얼마나 예쁜 물이 들어요. 자주색이 무는데 다 빠졌네. 그죠? 시시밍 요 아이. 자, 외도 혹은 군생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제 요렇게 세상에 아르제가 이런 애기 묵었다는 뜻이에요. 자, 아르제. 다 줘요. 얼마에? 3만원. 아유, 예, 벤바디스는 우리가 만원에 팔았잖아요. 아르제는 6천원에 팔아서 그건 50%가 맞네요. 자, 요거는 벤바디스는 묵혀보시면 살구색이 됩니다. 요새 살구 나올 때가 됐나요? 살구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요 아이 레드벨. 어떤 아이를 적심했냐면 요보다 더 작은 아이. 레드벨 요보다 더 작은 아이를 적심해서 제가 저렇게 키웠는데 구독자님도 도전해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문스톤. 자, 소개는 다 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요런 아이 10개 8번이라고 불러주세요. 8번 연지곤지 10종 세트 돈은 얼마 낸다고요? 34,000원. 하나에 3,000원 꼴이고 그리고 제가 제자랑을 좀 하겠어요. 괜찮죠? 들어주실라우 안 들어주실라우. 자, 나는 농보다 282회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MBC 생방송 오늘 저녁 3월 달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JTBC에 섭외 왔어요. 나 또 JTBC 가게 생겼어요. 자, 왜 이렇게 방송국에서 저를 섭외를 하는지 제가 이번에 JTBC에서 섭외가 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나 머리가 하얀 할머니를 뭐더러 자꾸 텔레비전 출연시킨대요. 나 농사짓기도 바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60대가 넘은 이제 정년퇴직이라고 하죠. 정년퇴직이 넘고 제2의 삶을 사는데 농사를 이렇게 잘 지을 수가 없다. 머리 하얀 할매가 세상에 자 보세요. 구경하세요. 아,
아이고 세상에, 이게 우리 농사 짓는 농장이어요. 우리 농장. 그래서 이제 덜어는 제가 요렇게 요렇게 요 아이들만 비춰주니 가끔 어머 세상에 뭐 하는데 저런 걸 판다냐, 어디도 갖다 띄어다 판다냐 그러잖아요. 물론 제가 아시는 분이 농사 지은 것도 있고 내가 지은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농사 짓습니다. 꽃밭이 따로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3,000원씩 팔게 됐냐면 요런 아이들이 요 근간에 많이 올 초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자리가 모자라요. 그래서 자리 빼기,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10가지를 대다 보니 한두 개는 바뀌어갈 수도 있어요. 한정 수량으로 하면 마지막에 주문하신 분이 꼭 이렇게 말해요. 아우 나 하나만 더 줘봐,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10가지를 이 이름표 써진 거보다 다르게 갈 수도 있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들, 저도 요런 아이들을 요렇게 요렇게 더스티 로즈나 그 다음에 요렇게 레드벨처럼 요런 아이로 다 키웠습니다. 요런 아이로 제가 만들었어요.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니까 다 작은 포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구독자님이 받는 사이즈는 전부 다 7.5cm, 9cm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종이컵이 7.5cm 가늠하셔요. 그럴 수 있겠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잔은 얼마만 하다냐 그럴 수 있잖아요. 종이컵 사이즈에 조금 더 큰 머그잔 사이즈 정도 됩니다. 자, 8번 달라, 다 잊어버려. 8번 달라 돈은 34,000원 내면 됩니다. 그리고 맞아요. 저와 더불어 흙을 만들고 있는 우리 흙사장님. 아유 세상에, 흙사장님 찾았어서 아주 그냥 자기가 어깨를 그냥 들썩들썩 하고 댕겨요. 퓨베센스 그 다음에 녹기란 보고 흙사장님까지 보고 갑니다. 네, 구독자님들 제가 이어갈게요. 아유 우리 농장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거 좀 만들어 달라, 이거 좀 팔아라, 이거 좀 구해 달라, 퓨베센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포기 나눔에서 이렇게 7.5cm 포트예요. 한 개는 7,000원이요, 세 개는 2만 원. 예, 네, 맞습니다. 자, 포기 나눔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세 개를 뭉텅이로 심어버려. 아유 세상에. 자, 퓨베센스 하나는 7,000원, 요즘에 한 8,000원 만원 가죠? 맞습니다. 자, 요 색감 보세요. 색감. 제가 이 아이는 꽃대를 다 자른 아이고, 얘네는 구독자님이 보기 때문에 꽃대는 안 잘랐잖아요. 자, 퓨베센스 하나는 7,000원이고, 세 개 하면 떼고 2만 원. 자, 같이 구매하시면 택배비 없이 그런가요? 어머 그러네. 어머 딱 택배비. 아이고 내가 택배비가 없기는 뭘 없어요. 내가 내지. 자, 3개 2만 원에 하시면은 제가 택배비 뭡니다. 5만 원 이상은 내가 물고 5만 원 미만은 구독자님이 물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이 그 녹기란이 노란색이 꽃필 때 제가 이렇게 군생 분해 식재해서 많이 판매했습니다. 자, 녹기란 하나에 얼마요? 8,000원. 세 개면 24,000원 다 떼요. 세 개 무조건 2만 원. 왜? 합식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꽃대는 다 자를 때가 됐어요. 이렇게 떨어지죠? 꽃대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꽃대는 떼고 제가 보내드릴 테예요. 자, 꽃대 떼고 세 개를 합식해서 가는데 요 아이들은 이렇게 입장이 조금 떨어지면 아래에다 놓으시면 되고, 또 입장이 떨어지는 쪽에서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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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들이 뿡뿡뿡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꽉 차잖아요. 꽉 차잖아요. 자, 얼마나 멋있는 퓨베 저기 녹기란인지 쩐쩐쩐쩐쩐 이렇게 멋져요. 이렇게 멋져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구매하시면 맞아요. 퓨베센스는 하나 사시면 7,000원이고 세 개 2만 원, 녹기란 하나 사면 8,000원, 세 개 하면 2만 원.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께 같이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같이 드려요. 네, 제가 늘 말합니다. 다육이 잘 키우는 흙, 쑥쑥이 에오니움 예쁘게 만드는
흙 쑥쑥이. 저만 그랬어요? 아이고, 한국농업방송 NBS에서 우리 농장에 방문해서,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히게 농사 짓는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서 농장을 여러 군데 가보지만, 이렇게 시설 좋고, 이렇게 최고의 정성 들여서, 최고로 잘 만드는 아이, 아, 바로 쑥쑥이! 다육이 분갈이 전용 흙을 말합니다. 세상에 최고의 정성으로 황금 비율을 만드는 쑥쑥이 영상 보실게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우 뭐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을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